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코로나 피해 지원안을 담은 국회 추경안 처리가 불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다행히도 새해 첫 추경안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제였죠. 야당의 회의 불참으로 예상보다 빨리 처리된 모습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은 14조입니다. 네. 14조는 너무 작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뭐 50조 안팎, 네. 뭐 최소한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된 25조 정도가 늘어나가지고 14조까지 39조 정도는 통과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 헌법에 보면 예산 감액은 국회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예산안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홍남기 경제부총리 팀은 추경 예산을 대폭 내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예. 의견을 고수하고 있었죠. 그래서 소액 증액만 찬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4조에서 3조 정도만 늘어나는 17조 정도만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당은 급하니까 이거라도 빨리 처리하고 네. 모자란 것은 2차 추경을 하자. 야당에서는 아니다. 더 늘려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옥신각신 있었던 겁니다. 며칠간. 그런데 중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빨리 300만 원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얼른 통과시키는 여론이 이제 고조됐던 거죠. 그래서 여당에서 어제 단독 처리하겠다. 7시에.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국민 여론도 단독 처리 힘이 있으니까 아 그럼 같이 하자 해서 막판까지 협상을 해서 2.9조가 더 늘어나 16.9조로 여야가 합의해서 어제 저녁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여당이 단독 처리하는 모양새보다는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게 훨씬 모양새가 낫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야가 어제 또 합의한 게 뭐냐면 일단은 정부가 소액 증액만 동의했기 때문에 17조 일단 통과시키되 네. 2차 추경을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오미크론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대피해가 이번 상반기, 최소한 중반기까지는 갈 거거든요. 그때쯤에는 오미크론이 독감화되어 있고 네. 제가 경제 위기를 탈출한다 해도 다만 2차 추경이 불가피하다. 이 부분까지 이제 합의가 됐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이 너무 작아서 문제가 됐는데 손실보상이 만약에 1000만 원이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20%를 손해배상으로 해서 80%만 줍니다. 800만 원만 줍니다. 예를 들면 네. 이 부분도 80%가 아니라 90%를 올리고 그동안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업종만 손실보상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시설 제한, 인원 제한이 있었던 업종에 그다음에 관광 영업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뭐 손실보상을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영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들보다 더 타격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까지 포함시키기로 이제 합의가 됐다는 면에서 전국의 소상공인 이제 소기업 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기쁜 소식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힘든 상황에서 타이밍이 먼저인지 규모가 먼저인지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방역지원금이 332만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구체적으로 영업시간 제한당한 분들, 영업금지 당한 분들 외에도 그 경영위기 업종이라 해서 매출이 줄어든 소기업들 있잖아요. 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빼놓고.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매출이 줄어든 소기업들, 경영위 업종은 이번에 무려 332만 명에게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네, 언제쯤이 될까요? 2월 말 안에는 다 지급됩니다. 네, 2월 말 안에 예, 빠르면요. 300만 원씩. 그러니까 굉장히 숨통이 예. 트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번 달 임대료, 인건비도 공감도 못 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사각지대로 평가됐던 분들이 회사 택시 기사님들, 네. 관광 전세버스 기사님들, 그다음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들, 예. 이분들이 사실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업종보다 더 힘든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분들에게는 최대 1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따로요. 그게 한 140만 명이 넘어갑니다. 실제 이번에 1차 추경으로 332만 명에다가 300만 원 받는, 150만 원을 받는 한 150만 명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대상층이 한 600만 명 가까이로 늘어난 거죠. 이건 참 다양한 일이다. 네. 근데 금액이 여전히 모자란다. 이것을 2차 추경으로 보충을 해줘야 된다. 저희가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밤 10시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현장 분위기 좀 살펴보셨나요? 예, 저는 뭐 점심, 저녁 웬만하면 다 자영업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봅니다. 네. 대화도 할 겸. 확실히 이제 6인 기준 9시에서 6인 기준 10시로 완화가 돼서 예를 들면 8시 한 반쯤에 보통 정리를 하거든요. 주문도 네. 8시 10분쯤에 마감이 되고 근데 10시까지니까 두 부류가 있습니다. 6시부터 8시까지 1차라고 8시부터 10시까지 2차라는 부류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한 6시 반이나 7시 와서 8시 반쯤에 이제 쫓기듯이 정리하던 분들이
아무래도 9시 주문 안주를 한 두세 개, 술을 두세 병 더 시킵니다. 네. 확실히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 후로는 모자라지만 숨통이 트였다. 그리고 이제 택시하신 분들, 대리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요. 8시 반부터 9시 반 사이 엄청난 피크였는데 지금은 이제 1시간만 늘어나도 8시 반부터 1차를 마무리하는 분들부터 2차 또는 늦게까지 계신 분들께서 두 부류가 있군요. 8시 반부터 한 10시 반에서 11시까지 택시나 대리손님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다. 근데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방역 주사를 3차까지 맞은 분들이 한해서 12시까지 연장해야 된다. 실제 저희도 지금 이 오미크론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잡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면 이번에는 거리두기로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정부 리더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제가 들었는데요. 내일 마침 내일 중소상공인 단체들과 민생 시민 단체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11시에 저기 예방 주사를 3차까지 맞은 분들은 12시까지 영업 시간을 완화해야 네. 된다라는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예를 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실 줄이야. 안주 개수까지. 예, 왜냐하면 계속 이게 토요일부터였거든요. 네. 제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연속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라도 좀 더 팔아드려야 되고 또 저희들이라도 분위기 좀 여론 수렴 좀 할 겸 숨통이 좀 트였다. 하지만 12시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시죠. 네. 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계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2030 젊은 세대들의 가계부채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이나 수입 감소로 빚을 내서 투자에 뛰어든 청년들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금리 상승이 되면서 직격탄을 맞을 것 같죠? 아무래도. 우리 청년들 힘들다 보니까 빚투 영끌족이라는 이런 웃지 못할 단어들이 생겼는데요. 사실 빚내서 투자한다는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뭐 집을 빚내서 산다거나 주식 투자한다는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고난 일도 아니고. 우리가 선배라면 어른이라면 그걸 말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2030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평등이 양극화나 민생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들은 살만하니까 그러지. 우리는 빚내서라도 할 거야. 집을 살까 투자를 할까 했는데 실제 지금 2030 세대의 가계대출이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458조에 달하고요. 이 중에서 세부지사의 금융회사에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나오잖아요. 132만 명이 되고 150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의 질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저기 빚을 지면 돌려막기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주로 어디에 빚을 내서 썼느냐.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니까요. 하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사실 예전에는 40대, 50대 때 집 사도 되는데 그때 되면 집을 아예 못 살까 봐. 집값 더 뛰기 전에 지금 사버리자는 2030이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고요. 다른 하나는 투자목적이 신용대출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권 코로나 1년 반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이 평균 14.8% 증가했다면 2020대는 35.2%, 30대는 23.7% 증가하는 거 봤을 때 세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 코로나는 경제기가 2030에 더 힘든 거죠. 왜냐하면 자산도 없고 급여도 상당히 낮으니까 네. 그러니까 빚을 내서 버틴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와중에도 집값은 뛴다. 계속 오를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로 네. 집을 사자. 그다음에 야 동학개미, 서학개미. 어쨌든 부동산 투기는 불건강한 거지만 주식 투자는 좋은 거니까 주식 투자를 하자. 빚 내서. 네. 이 세 흐름이 동시에 2030들의 부채를 급증시켰다. 다만 지금 저는 은행에서 이분들이 만기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네.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너무 가혹하고요. 3월 달에 자영업자 만기 대출 완화 그 연장해 줄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청년 대출도 만기를 연장해 주자. 그리고 장기간 저리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해 주자. 안 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갚을 때니 예를 들면 올해 안에 내년 안에 막 20%, 30%, 20% 이렇게 나눠서 갚는 대출도 많거든요. 네네. 원리금 분할 상황도 있지만 그것을 예를 들면 5년 동안 저리로 좀 매달 이렇게 나눠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치 기간을 1년 조금 더 연장해 주는 거죠. 그러면 당장 올해 6월 달부터 뭐 예를 들면 거치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자와 원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1년 연장해 주면 내년 6월까지 연장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오미크론 사태는 봄이나 여름쯤에는 극복될 거란 전망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 경기가 살아날 거고 빚을 갚는 데 유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복지 대책도 좀 더 늘려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빚을 장기 저리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금융권이 배려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대선 토론에서도 이제 소장님과 같은 의견들을 내시는 네, 후보들도 지금 있었는데 여야 후보들도 다 원칙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권은 작년에 지금 4대 주요 시중은행만
영업이익만 20조를 넘게 네.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 어려운데 이자 폭리를 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코로나 때문에 돈 빌린 분들, 중소상공인 청년들에게는 장기 저리로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